오늘은 어제 역대상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지파의 가계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레위지파가 기업 없이 여러 곳에 형제들이 떼어준 곳에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나그네와 거류자로서 삽니다. 여행자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이 땅에 영영히 살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존재입니다. 레위지파가 그러했어요. 그들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바로 이것이 사는 목적이다. 이게 제대로 사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눌 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이것은 큰 복음의 외침이 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들이 사는 것을 보라. 저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나팔불지 않았지만 그들은 삶으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추천도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로마인인데 그 식탁에서 교제와 예배와 성경 봉독과 기도 이런 것을 그냥 로마인이 방문자로서 관찰합니다. 이게 뭐지? 그죠? 로마인들은 상당히 종교적이었어요. 타신론이었죠. 그런데 정결하고 그렇다고 의식에 빠져있지 않고 종과 여인들이 함께 교통하고 어린아이들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들을 찾던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은 정결한 처녀를 찾기 위해 그리스도인 가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다친 사람을 돌보아주며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먼저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스타일입니다. 주님은 아론 자손에게,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때마다 그리로 달려가야 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도피성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 절망하고 있군요. 하지만 도피성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가서요.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을 통해서 이사갈부터 아셀까지 여섯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로 이제 군대의 수를 이제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이 여섯 지파를 통해서 어떤 지파는 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지파는 적게 기록되어 있으며 단지파는 아예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요한계시록에도 단지파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사시대 때 그 단지파의 여러 가지 불온한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땅을 빼앗고, 그죠? 또한 어떤 자손에게는 용사들이 많은데 어떤 자손은 용사들이 적고 납달리 자손 같은 경우는 그저 한 절 정도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유다 지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환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이제 남유다에 편입된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안에 아주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들 중에 아주 소수가 있었겠지만 남유다 대부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 역대상 7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이 군대가 다 어디 갔는가? 왜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 때문이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여 이런 일을 모면하자. 이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가장 적게 기록된 13절 납달리 그 지파의 땅 바로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셨죠. 우리 주님은 촌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외세의 피가 섞인 햇빛 들지 않던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을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런 자손들이 1차 독자들에게는 어딨어 이 사람들 이렇게 답답하고 아이고 그들이 죄를 범했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럼 지금 다 어디 있는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해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도 신약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섯 지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와 함께 열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저도 과거의 친구들을 보면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리에서 전도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편지 써주던 친구들이 현재로서는 이 노미널 크리스천 주일이라도 제대로 지키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예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리워진 영역 때문에 답답해서는 안 되고요. 적게 기록된 이 북쪽 지파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신약시대에 비친 것처럼 그들도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지쳐서는 안 돼요. 절대 낭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납달리와 에브라임 자손 너무나 적은 군인 수를 얘기하는 아셀의 자손처럼 그들이 일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추면 모든 지파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았고 과거에는 정말 죄악에 출애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미시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요한복음 볼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요한복음 21장 볼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레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 삼은 완전수잖아요. 돌아와라 듣는 척하다가 다시 배반하고 돌아와라 듣지도 않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돌아와라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들이 헛되이 그물을 치고 아무것도 고기 잡은 것이 없는 그곳에 찾아와요. 바로 갈릴리 이 북이스라엘의 땅으로 찾아와요. 예수님이 얘들아 잡은 것 좀 있느냐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밥을 준비해줘요.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 어떤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재판 전 뭐 해서 바라보면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 속에 오히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 아들에게 얼마나 배고프냐, 먹고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복음은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 메시지를 줍니다. 제일 처음 언급된 이사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과연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7장을 통해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선택적으로 기록된 많은 이름들 속에서 여인들, 두드러진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15절을 보세요. 마길은 므낫세의 자손이죠.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 슬로부앗의 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므낫세의 자손. 찾아 지도자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떡합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받아요.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죠. 그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들이 없어도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진다. 이 복음이 편만하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커튼에 열려진 틈으로 살짝 볼 수 있어요. 24절도 보세요.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에브라임, 그죠? 우리 요셉의 아들이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지파에 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이라를 건설하였더라. 이 성의 건설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세이라는 용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론을 얘기할 때 좀 유연해야 돼요.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파 교회 중에 해방파가 여성 안수, 여성 교육자 안수와 이제 장로 집사에 대해서 문을 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성경이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수없이 기록된 브리스가를 비롯해서 베베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 일꾼 중에 수많은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대시대 때 여성들은 더했죠. 더 약자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도 귀히 여겨서 기업을 줬어요. 차별받는 여교육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 시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27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자가 이 여섯 지파 중에 눈에 딱 띄어요.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 중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고요. 유다 지파가 훨씬 더 인원도 많고 제일 처음 언급됐지만 주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갈렙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자기 역할을 했고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익장을 과시하며 정복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서포터예요.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역시 그 어려운 모세의 후계자 자리를 잘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에브라임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도 한 사람으로서 선조들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후손들에게 그 뜻을 물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웅이 되기보다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14절을 보세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즉 므낫세 지파에는 아람 여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주님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언약의 손을 내미셔서 너희도 믿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약속의 백성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세상 7장에서 빛나는 세 가지, 여인들에게도 열려진, 약자들에게도 열려진 복음, 또한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역사 속의 한 사람으로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비이스라엘 사람,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차별받는 사람들, 해외 노동자들,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 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풍요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읍시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역대상 말씀 주시고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